그날하고 똑같아. 그래도 날 좋아서 퍼둥 마르긴 하겠다. 꿈인가? 꿈이라도 이거 너무 생생한데? 안가? 늦은 거 아니야? 잘생긴 것들끼리 만나. 너무 잘 살잖아. 그러게. 하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? 꿈인지 생신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2006년 12년 전 그날이다. 이대로라면 이제 곧 혜원이다. 12년 전의 혜원, 꽃처럼 환한 미소로 어디든 천국으로 만들던 나의 첫사랑. 선배, 1교시인가 보다. 늦었네. 난 연습실 가는 중. 저녁에 시간 어때? 첼리스트 독주회가 있는데 티켓이 두 장 있어서. 있어 시간. 잘 됐다. 그럼 8시에 공연장 입구에서 봐. 늦으면 안 된다. 그랬구나, 혜원아. 별 의미 없이 가져간 게 아니었어. 너도 날 뭐해? 회사 안 가? 늦었다. 여보, 오늘 며칠이야? 아니, 몇 년도야? 뭐래? 2018년 8월 29일 수요일. 수요일? 금요일이 아니고? 수요일 맞거든. 잘 자고 또 웬 헛소리야. 꿈꿨냐? 그치, 꿈이지. 그래, 꿈이야. 꿈이 아니면 뭐겠냐고 이게. 근데 여보, 나 저기 어제 어떻게 들어왔어? 어떻게 들어오기? 걸어 들어왔. 그러게, 술 좀 작작 처마시라니까. 그러다 골로 간다 진짜. 어디 가? 네 앞으로 생명보험 들러 간다. 왜? 나 애들 차트해주고 바로 출근할 거니까. 아니, 회사 그, 가든지 말든지. 근데 진짜 이상하다. 차에 이상이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부터 기억이 딱 끊기네. 아, 진짜 내가 요즘 술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? 아니 근데 꿈치고는 생생해도 너무 생생하잖아. 아, 어제 형님 만나서 그런가?